2016년이 가고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에는 정말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 참 많았는데요. 정말 기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영화도 있었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관객들을 환호성 지르게 한 영화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2016년에는 참 많은 히어로 영화들이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었는데요.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만큼 히어로 영화는 헐리우드 흥행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렇듯 2016년에는 히어로 영화가 초강세였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최고의 흥행 배우로 랭크된 배우들 역시 히어로 영화 출연자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어떤 히어로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2016년 한 해 동안 최고의 흥행 성적을 거두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6년 흥행 배우 10위입니다. 10위는 윌 스미스가 차지했네요. 윌 스미스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데드샷 역으로 출연했는데요. 개봉 전부터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기대치는 정말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봉한 영화를 본 상당수 관객들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준 영화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전세계에서 7억 4,500만 달러, 한화 약 8,984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9위는 인페르노와 로그원에 출연한 펠리시티 존스였고요. 8위가 데드풀에 출연한 라이언 레이놀즈였군요. 라이언 레이놀즈가 출연한 2016년 영화는 데드풀과 크리미널이었습니다. 2016년 동안 라이언 레이놀즈는 총 8억 2천만 달러, 한화로 약 9,860억 원의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그중 데드풀로 총 7억 8천만 달러, 약 9,41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고비용 개쪽박을 낸 반지 닦기 시절의 무색하리만큼 저예산으로 큰 흥행을 이루었습니다. 데드풀은 히어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색드립과 욕설 그리고 선혈이 낭자한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굉장히 도전적인 영화였는데요. 데드풀의 흥행으로 기존에 R등급을 받아서는 흥행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영화에 대한 생각을 바꿔준 영화였습니다. 7위는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 헨리 카빌이 차지했습니다. 헨리 카빌이 슈퍼맨으로 나온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은 총 8억 7천만 달러, 약 1조 495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7위부터는 1조 원이 넘어갑니다. 솔직히 1조 원이라는 돈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와닿지 않는데요.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단군 왕검 시절부터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60만 원씩 써도 원금이 남는 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로또 1등 실수령액이 약 18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대로라면 10년 6개월 동안 555번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슈퍼맨과 배트맨이 싸운다는데 당연히 전 세계의 수많은 관객들이 극장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영화 그 자체는 당초에 관객들이 가졌던 기대에는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올해 11월에 개봉 예정인 저스티스 리그가 만회할지가 궁금해집니다. 이어서 바로 6위는 저스티스의 시작에서 슈퍼맨과 한판 붙었던 배트맨, 벤 애플렉입니다. 벤 애플렉은 2016년 총 10억 2천만 달러, 약 1조 2,300억 원의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영화에서 슈퍼맨과 배트맨이 제대로 된 승부를 가리지는 못했지만 흥행 수익 면에서는 배트맨이 슈퍼맨을 앞질렀습니다. 벤 애플렉이 헨리 카빌보다 순위가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화 어카운턴트 덕분이었습니다. 벤 애플렉은 어카운턴트에서 낮에는 회계사, 밤에는 킬러인 크리스찬을 연기했습니다. 벤 애플렉은 저스티스의 시작 외에 어카운턴트를 통해 8,540만 달러, 한화 1,030억 수익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5위 역시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 출연한 배우입니다. 그런데 정작 슈퍼히어로로 출연한 배우는 아니네요. 5위는 슈퍼맨의 여자, 로이스 레인을 연기한 에이미 아담스로 총 10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546억 원의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에이미 아담스는 저스티스의 시작 외에도 컨택트에 출연했는데요. 컨택트가 어카운턴트보다 흥행하면서 벤 애플렉을 앞질렀습니다. 4위 역시 여성 배우입니다. 바로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할리퀸, 마고 로비인데요. 마고 로비는 총 11억 달러,
1조 3,270억의 흥행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솔직히 마고로비가 다 망해가는 수어사이드 스쿼드 멱살을 잡고 하드캐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고로비의 할리퀸은 정말 2016년 최고의 매력 캐릭터였습니다. 마고로비는 수어사이드 스쿼드뿐 아니라 레전드 오브 타잔에서도 타잔의 연인인 제인 역으로 그 매력을 뽐냈는데요. 레전드 오브 타잔의 흥행 수익까지 합쳐 총 11억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리면서 당당히 4위에 랭크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2위입니다. 3위가 아니라 왜 2위냐고요? 왜냐면 다음으로 소개할 두 배우가 공동 2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하더니 흥행 수익에서도 역시 이렇게 둘이 막상막하네요. 공동 2위는 캡틴 아메리카 11호의 크리스 에반스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입니다. 크리스 에반스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2016년에 출연했던 영화가 캡틴 아메리카 11호밖에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11억 5천만 달러로 흥행 배우 순위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2016년에는 두 배우가 막상막하로 공동 2위를 했지만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아이언맨이 등장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크리스 에반스를 확실히 흥행 수익 면에서 제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를 제치고 당당히 2016년 흥행 수익 1위를 차지한 히어로 배우는 누구일까요? 한 해 동안 헐리우드 최고의 흥행을 이끈 배우는 바로 스칼렛 요한슨이었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은 캡틴 아메리카 11호와 헤일 시저에 출연하여 총 12억 달러, 한화로 무려 1조 4,466억 원을 벌었습니다. 11호로 벌어들인 11억 4천억 달러 외에도 헤일 시저를 통해 6천만 달러의 수익을 더 올렸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 같이 블랙 위도우라는 제목의 영화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었지만 배우로서 출연한 작품으로 한 해 동안 가장 높은 흥행 수익을 기록한 건 바로 스칼렛 요한슨이었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은 총 38편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35억 2,0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2,451억 원의 흥행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별 전체 흥행 성적에서 8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며 상위 12의 배우 중 유일한 여배우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016년 한 해 동안 최고의 흥행을 이끈 히어로 배우들과 그 흥행 수익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찾아올게요. 그럼 지금까지 얕은 재미, 얕은 지식, 얕동의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